자, 2022년 증시 전망 연말 특집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장의 이슈와 모멘텀들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글로벌 이슈를 먼저 오늘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과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쁜 치인데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자 내년 전망 어떻게 하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미리미리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스마트해지셨으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 요것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는데 자 일단은 작년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와 관련돼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좀 불거지는 모습이었고 올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도 계속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미중 갈등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바이든 취임하고 나서 사실은 미중이 크게 싸운 건 없어요. 그래서 말만 이제 대포를 쏘았지 실제적으로 네. 그 액션을 한 건 크게 없다가 11월, 12월에 들어서 이제 그 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 미중의 전쟁이겠지만 네. 당장 봐야 되는 것은 이거 정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지지율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하고 나서 한 340일 기준으로 보면 역대 6명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지금 이제 트럼프 하나 빼고 네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조금 잘한다 네.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대책이 필요하고 또 문제는 중간선거가 내년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 한 석이라도 잃게 되면 이제 이것이 바이든 정부의 그 동력이 확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를 넣는 것, 이제 거기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속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얼마 전부터 연말로 다가서면 설수록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본인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궤를 같이 한 것이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여기에 이 외교적 인사를 보내지 않겠다. 외교적 보이콧을 미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캐나다나 다른 이 미국권 국가들도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러면서 중국도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뭐 올림픽에 아예 참가를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선수단은 보내고 정보 인사나 강요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주 나쁜 선례가 이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을 때 보면은 그 카터 대통령이 올림픽을 보이콧하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레이건 대통령한테 선거에서 지는 그쵸.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의 보이콧의 문제는 아예 선수를 안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이제 액션이기 때문에 네. 실익이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되고 대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를 먼저 친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번 올림픽에서 관광객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서 선수단만 받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막을 친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속셈은 선수단하고 기자들 마음은 오케이다. 정부는 뭐 안 와도 상관없고 이게 이제 전략인데 그 이유는 네. 뭐냐 그러면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올림픽을 무슨 올림픽 자체보다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을 전 세계에 중국이 가장 앞섰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홍보의 장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뭐 2년 반 동안 미중의 전쟁 중에서 그 중국은 미국 기술을 이제 다 훔치고 베끼고 강탈해간 기술 도둑으로 인지가 됐는데 그렇죠. 이번 아마 올림픽에서는 아마 안면 인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4차 산업혁명에서 전 세계가 아직 구현하지 못한 그 실제 서비스를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신문 기자들이 그걸 전 세계에 다 실시간으로 이제 알렸을 때
중국은 기술 도둑이 아니라 기술을 앞서가는 나라다. 요 이미지를 심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이 올림픽 보이콧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고, 또 중국은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 그러면 뭐 대통령, 총리, 수상이 알아서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것은 올림픽은 뭐 이게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에 네네. 정치나 외교로 막는다고 해서는 여풍이 좀 있고, 또 중국도 미국이 이게 참여 안 한다는 데에서 어떤 반대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는 구조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상징적인 싸움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 중국이 또 어떻게 이 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또 재정립해 나갈지도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미중 갈등, 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중국에 뭔가 어깃장을 놓는 뭐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작년에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당시에 논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인데, 이것을 잘 이행하면은 그래도 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빌미로 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이번 달까지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는데, 자, 요거의 이행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 4분기까지 60% 이행하고 치웠어요. 네네. 중국이 이제 핑계댄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샀다.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약속을 한 게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쵸.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뭉갰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지부진한데 그냥 넘어갈 거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마도 이제 내년 1, 4분기, 특히 이제 미국이 중간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아마 그 나머지 40%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아마 뒷면 합의를 했지 않겠는가. 뭐 그 전에 놓고 보면 중국이 그 석방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하웨이의 CFO를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이 석방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공짜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아마 800억 불짜리 석방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미국과 중국이 다들 뭔가 엇박자를 타고는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친환경, 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한 또 기후변화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실제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표면상으로는 할 건데요. 근데 이것은 중국이 탈탄소, 탄소 중립을 206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직 30년, 4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게 정치적인 액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중국은 뭐 전체 에너지의 거의 60% 가까이를 석탄을 쓰기 때문에 네. 이것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줄이게 되는 순간에 GDP가 떨어지고 고용이 나빠지고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진행은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미중의 어떤 협상의 카드보다는 그냥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가고, 중국이 정말로 이제 이걸 올리려고 하면 그 리사이클링 에너지 비중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보면 2025년, 2030년, 2060년의 비중이 20%, 25%, 80%예요. 그래서 이게 2030년 이후에 이거 비중을 확 높이는 것이지, 2025년까지 지금 한 16% 되는 것을 2025년까지 한 25% 뭐 그 내외라고 하는 것을 1년에 1, 2% 정도 비중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는 구조적으로 없다. 그리고 미중이 사실은 이것이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지만 그것은 타임라인을 너무 길게 잡아놨기 때문에 네. 얘기고,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아마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액션은 굉장히 더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의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타임레인지가 워낙 길고 일단은 중요 사안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와도 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희토류를 호주에서 좀 수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중국 쪽에서 희토류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포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가 또 중국하고의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럴까요? 지금 이제 중국이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60%, 수출의 90%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전 세계의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의 최대 생산국, 소비국이 중국이에요. 그쵸. 그래서 중국 자체가 자기네가 필요한 희토류를 자기네 쓰기도 사실은 지금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요수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 세컨밴드, 서드밴드를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것이 뭐 중국에서만 사야 된다 이것은 뭐 전혀 아니고요. 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쵸. 그것이 갈등의 요소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이게 철광석 같은 것은 뭐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로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액션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희토류 문제는 그것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국이 우리 걸 왜 안 사주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뭐 시비를 걸거나 제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미국과 중국의 이 정말 사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겠고, 뭐 올림픽과 관련된 외교 인사를 보내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역시 항상 어쨌든 줄타기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중간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다시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와 보면, 자,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이나 안보 이런 쪽으로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뭐 희생양이 된다, 뭐 됐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면 또 반도체 갈등, 뭐 IT 갈등 이러면서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반도체 수급 뭐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급난 지속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지금 벌써 특히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문제가 됐는데 네네. 그거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1년은 훨씬 지난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그 반도체 회사들이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이미 캐파 증설해서 제품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동차 반도체의 수급 불균형은 오히려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들이 이 수급 부족을 즐기는 쪽, 약간 이제 사보타지를 하면서 이득을 챙겨가는 그 구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 측 같은 경우는 첨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왕창 늘렸다가 공급 과잉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이걸 그대로 그렇죠. 이제 재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생산 캐파를 2배 늘려서 매출액을 2배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처럼 쇼티지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단가가 2배 올라가가지고 매출액이 2배 올라가는 네. 그 상황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어느 임계점에 왔을 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 놈이 먼저 이제 증설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오히려 저 수급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공급 과잉으로 순식간에 반전할 수 있는 그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이시고, 지금 그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미국은 무역으로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지 무역으로 중국을 자초시키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하는 것은 기술로 목을 조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중단을 시켜버리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이든 뭐 IT 산업이든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냐. 그게 이제 의문이긴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것이 그 답은 애플한테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뭐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회사고 뭐 이렇지만 애플은 단 한 대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을 미국에서 안 만들죠. 그쵸.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반도체를 완벽하게 제재하는 순간 애플의 매출에 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의 이제 나스닥의 주가가 대폭락하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하웨이 정도, SMIC 정도만 제재하고 있지 하웨이 이외 다른 회사,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반도체를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냐? 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너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핀포인트에서 놓고 보면 약간 다른 문제다. 그러나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러지만 이러냐지만 단기적으로는 미중의 그 반도체 갈등이 한국한테는 호재일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수급 문제들이 타이트해질수록 우리는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서의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순간, 일순간에 뭐 제재한다거나 압박을 하면 미국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정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뭐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뭐 미중 갈등이 일어나면 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1위 국가가 됐고 미국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이 비중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요. 그 시장 점유율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 75%, 73%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이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백악관에서 상무부에서 자기네 회의하는데 우리 한국 기업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사실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중국이 이것을 국산화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반도체를 이제 만들었다. 네. 이랬을 때 그건 우리 리스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아마 미중의 갈등 자체를 놓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쪽이 다가 이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노래패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그 국산화를 세게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한테는 이제 치명적인 리스크지만 그건 적어도 5년 내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2022년 내년을 우리가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에 여러 가지 이벤트와 뭐 정치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상존을 하고 시간 타임 테이블별로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은 코로나가 좀 진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또 가장 중요한 변수겠고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내년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예상을 해볼까요?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아마 올림픽 전까지는 서로 밀당하는 관계일 거고요. 네. 올림픽 이후에 미국의 중간선거 또 중국은 내년 10월, 11월에 20차 당대회가 있어요. 그쵸. 중국은 5년마다 한 번씩 당대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정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사이에는 굉장히 둘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이 미중 관계 악화가 그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 입지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 악화가 바이든은 중국을 세게 제재할수록 이게 지금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만 반중 정서가 가장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똑같이 그 중국을 때리게 되면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도 미중 관계 악화가 이제 겉으로는 뭐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미중 관계 악화가 그 시진핑의 집권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되냐. 이런 논리로 충분히 이게 이제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이제 지도자 얘기는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이제 둘 다가 그 싸움이 세게 붙어서 극단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은 미국도 경기가 지금 하강 시작이에요. 네네. 중국은 이미 금년 4, 4분기부터 경기가 하강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입지도 중요하지만 경제 자체가 밑으로 갈 때 서로 싸워서 경기를 더 나쁘게 하게 되면 그것은 그렇죠.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전히 그 싸움은 굉장히 세게 하는 척 하지만 막 액션은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언론에서 보게 되는 미중 관계는 아마 내년 중반에는 굉장히 세게 붙는 오히려 더 치열하게 붙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년에 이 두 리더가 국내, 그 미국과 중국 국내에서 리더십을 평가받아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에는
어쨌든 액션으로는 이런 갈등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자 위안 하나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위안화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중국의 위안화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그쵸, 겁니다. 그쵸. 그래서 7.1 수준에서 최근 한 1년 사이에 6.3까지 절상을 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절상을 시킨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수 경기 부양이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이 선거 유세할 때 중국을 혼내줘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 환율이었어요. 그 빌미를 주지 않게 절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환율 6.36 수준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기 부양 쪽보다가는 오히려 수출 산업의 고용을 더 웨이트를 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환율은 지금 6.3에서 6.5 사이 거기서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위안화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은 내년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국내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내외 경제,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부탁을 드릴게요. 그 악마는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국은 내년도에 성장률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은 아마 재무구조 약한 기업, 나라들은 이제 누가 터져도 터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조치를 한 나라일수록 좋아 보이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 하강에 들어갔고, 지금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놓고 보면 재정금융정책을 이것을 확장 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아마 중국 쪽이 어떻게 보면 재정금융에 미국이나 유럽은 타이트하게 가져가지만 중국은 오히려 약간 푸는 쪽으로 그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금년에 조금 그 헤맸던 중국 시장이 오히려 내년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의 완화에 힘입어서 금융시장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전체적인 시장 전망,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야기, 중국 시장을 또 좀 잘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김전병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또 바쁘신 시간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